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내 최근에 어떤 젊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을 평한 걸 봤는데 네. 이쪽 더불어민주당은 혁명가들입니다. 나라를 뒤엎으려는 놈들, 북한의 지시를 받고 이쪽은 인생 이기모작하는 놈들이래요. 그러니까 왕년에 뭐 검사 판사 다 하고 대학 교수 하다가 늙은 다음에 두 번째 직업으로 가서 즐기다 나올 인간들. 아하. 그거를 지금 우리 목사님이 바깥 놓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쟤네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냥 그 젊은이가 어떻게 인생 이모적하는 인간들이 혁명가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 그 말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충격도 받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인생 이모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들하고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공부시켜야 되고 비겁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비겁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아까 우리 김 교수 얘기했지만은 알면서 타협하는 인간들 알면서 정말 저것들이 정말로 모를까? 모를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알 것 같단 말이야. 그 세월호 그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내가 아니잖아요. 미군이 일부러 가서 저 소녀들 차로 치렀습니까? 그거요. 내가 탱크 부대 출신이잖아. 장갑차. 그렇죠. 내가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안 보이죠? 3년 그 6개월 동안 내가 근무해가지고 전차에 딱 올라가면요. 특별히 야간 훈련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위에 해치가 딱 쓰면요. 그러면. 헬멧 딱 쓰면 여기에 스피커가 이렇게 마이크가 달려서 조종수한테 말을 하거든요. 안 들려요. 전차가 50톤이요. 소리가 와 나니까요. 안 걸리니까 나는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짝대기를 큰 걸 하나 꺾어가지고 내가 포탑 위에 올라가. 전차. 내가 전차장 했으니까 올라가는데 조종수를 놓고 왼쪽 길을 때려. 때리면 왼쪽으로 가는 뜻이에요. 오른쪽을 때리면 오른쪽으로 가. 그렇다니까요. 그것이 그렇죠. M48A2C 최신형 전차인데도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훈련할 때 해치를 딱 달아버리면 앞에 잔망경만 가지고 애들이 운전을 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그럼요. 그런 상태에서 여학생 둘이가 지나가는데 그게요 사고가 난 거야. 전차는 사고 나게 돼 있다고요. 군인들이 주둔한 데는 반드시 사고 나게 돼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 일본에서 네. 여고생들이 수학여행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미군 잠수함이 밑에서 훈련하다가 급히 위로 올라오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배를 받아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몇십 명이 빠져 죽었는데 일본에서 그걸 항의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미군들이 옛날에 그 팀스피리트 훈련할 때 와서 훈련하다 헬리콥터가 떨어져서 열몇 명이 죽었는데 훈련을 그냥 하더라고요. 미군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훈련은 전쟁하고 똑같은 거래요. 전쟁에서 사람 죽으면 전쟁 안 하냐 이거야. 바로 지금 우리가 세계의 표준을 못 따라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가 막혀.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제가 요새 우리 그 공부시키는 젊은 친구들이 공부 이렇게 배운 다음에 가가지고 민노총 대모하는 데 가가지고 요새 젊은 친구들 전화에 글자 지나가는 거 있죠. 민노총 해체라고 써가지고 민노총 얼굴에다 갖다 대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애들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기 와있지? 여기 앞도 오지 않았나? 우리 그 공부한 친구 중에 정착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민노총 한 데 가서 내가 그래서 오히려 야 너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정도 용기가 있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 잘 길러가지고 국회에다 내보내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옆에 있는 큰 나라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교수들이 전부 비겁합니다. 애들이 뭐라고 그러면 말이죠. 너네 말들도 일리가 있어 그래갖고 탑해온 겁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틀리는 생각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일리가 있는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다 졸업한 거예요. 그 교수 중에서 내가 우리 동기들이 나보고 극우파라고 그러는데 아 내가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는 적이 없어요. 100원 들고 다니는 놈이 극우파지. 그리고 기분 나쁜 가서 찔러야지 극우파지. 참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가 북한 그러니까 언어 공제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김재원 의원이 광화문에 와서 연설했잖아요. 그 감사에서 2등으로 당선됐거든. 예? 그러니까 1등이죠 사실. 1등. 1등. 최고위원 중에서 18만 표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4등에서도 될까 말까 하다 당선이 1등으로 되니 감사해서 우리에게 와서 나하고 토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토크의 그 내용이 별거 없어요. 오만데. 거죠. 네. 5.18을 헌법 정문에 넣으면 되냐 안 되냐. 자기는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광화문에 나가보니까 정말 그 처음 나왔거든 광화문에.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광화문이다. 앞으로 광화문과 사랑제일교회의 뜻을 잘 받들어 최고위원회 가서 이 정책에 반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 어? 거기야 편집해 놓은 거 있나? 남순이한테 달라고 해봐. 이 김재훈이 발언한 거 그때 아틀랜타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 들어봐. 아틀랜타 가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 가문은 정강욱 목사가 천하 통일을 했다. 맞아요 안 맞아? 이걸 누가 부인하겠냐고. 근데 그것이 주어가 아니에요. 주어가 아니고 뒤에 말이 주어야.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도 이제 민노총과 대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게 주어야. 이게 주어.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대구에 홍준표가 제명하라고 해가지고요 세상에 그러다가 지가 제명당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홍준표 부대가 와서 예배 방에 데모를 한다고 오늘 홍준표 부대가 온다 그러는데 딱 한놈 왔더라고요. 홍준표 시장님 정말 당신 그런 짓 하면 안 돼. 당신도 교회 집사냐며. 집사가 어떻게 예배를 방해 놓으려고 사람을 보냈냐고. 그래서 내가 치사해서 국민의힘 정당에서 우리는 다 철수하기로 했어. 그리고 앞으로 홍준표 시장님 잘 해먹으라고. 알았지? 다시 복귀해서 뭐 최고위원을 하든지 뭐 하든지 뭐 자문 상임 고문을 하든지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책임은 당신이 져야 돼. 우리는 새로운 정당 만들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김재원 의원도 제가 그 자기가 맞는 말을 했는데 그걸 왜 사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최소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거기서 꿇어요? 왜 꿇어? 직접 한번 보세요, 영상. 아틀랜타 가서 한번 들어봤어요. 직접 한번 보세요. 그런데 거기 있는 종이 좀 정치구호가 너무 많은 그런 장르였습니다. 목표는 사실 이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전당에는 잘 없었는데 정광 목사께서도 우파진을 전부 이 천하 통일을 해서 주면 그나마 아무리 우파진도 민주노총에 대한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아예 뭐 우리 조조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됐어요. 저는 이 말이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한 거 들어봐. 자,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지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 영원히 10%.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전라도의 우파 10%들이요. 더 난리요. 김기현 미쳤다는 거야, 도대체가. 우리도 원치 않는 것을 왜 저렇게 떠드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딥서비스 한다고 했거든. 뭐, 표 돌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신도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표도 안 나온다니까, 그래봤자. 내가 200석 만들어주면요, 당에서 나한테 뭐 해줄래요? 목사님 원하는 거 다 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최고위에 네. 가서 보고를 하고, 목사님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200석 만들어주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정말로 정광훈 목사 원한 대로 다 해주겠다. 이게 잘못됐어요?
잘못됐냐고.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냐. 이 간신배들이. 이 정치인들 간신배 새끼들 잘 들어.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한테 항의해 왔어요. 뭐냐 하면 김정은이가 목사님하고 토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하기 위해서 조상의 묘도 판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이런 것들이 정치꾼들이요. 정치꾼이요? 미쳤지.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위해서만 조상의 묘도 판다고. 정치가들은 그런다 이런 뜻이지. 그것도 보통 말이, 그것도 보편적으로 이미 정치 세계에서 흘러다니는 말이야. 언제 윤석열이 그렇게 한다면서. 그런데 요 아참방구 끼는 요 개안신배들이 조선시대 때도 보면 요 임금 옆에 수염 3개 달린 놈들이 왕이야 이런 현상이 지금도 지금 용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이렇게 사람을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김정은을 잘라버리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주동으로 나온 사람이 홍준표인데 홍준표 집사님 회개하세요. 그 내가 김재원하고 왜 이렇게 원수가 됐냐 봤더니 대구시장 선거를 놓고 경선에서 김재원하고 둘이 붙었더라. 그래서 다음에 선거도 대구 경북의 공천권을 줄서기 세우려고 그래. 지역별로 다 그래. 뭐 부산에는 뭐 조경태 뭐 하여튼 같은 지역에 있는 삼선 사원 의원들 공천권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그러는 거야. 대구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지금 요 자, 그 국민의힘 장관 대형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이준석하고도 싸우고 안철수하고도 싸우고 개판이야 개판.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 당을 뒀다가는 200석은 고사하고 다음에 100석도 못하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정당이 못하는 일을 자유마을을 조직하여 우리는 200석을 하려고 정말 잠이 예? 비가 오나 잠이 오나 그냥 목숨 걸고 달려가고 이번 주만 해도 지금 내가 스케줄 잡아놓은 행사가 내일 광고들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10시부터 또 자유마을 자유마을 교육하지요. 다 전체 다 참여해야 돼. 그리고 또 10시부터 우린 주차장에서 우리가 국민의힘 정당과 우리는 분리하는 우리는 정당 새로운 정당 선포를 한다.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조직은 총동원 내일 다 하셨어. 아멘. 전국에 있는 모든 청교도 그 다음에 무슨 다 전체 조직 다 자유마을 전체 다 내일 10시나 11시까지 총동원 다 해서 이게 도대체가요. 이 나라가 도대체가 정신 나간 놈들이지. 이런 상태에 빠졌는데도 세상에 공천 줄 세우기를 하려고 이놈들이 나를 남아. 저쪽 정당 보세요. 송영길. 이번에 선거할 때 먼저 번에 돈 봉투 나눠준 거 지금 잡혀서 잡혔어. 잡혔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개판이고 이쪽에 국민의힘 정당도 개판이고 이러니 국민들이 희망이 있냐 이거 희망이. 그리고 제일 큰 무서운 범죄가 뭐냐 국민의힘 정당은 아직도 대통령 지지율이 30%도 안 되는 거야. 책임져야 돼, 니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거꾸로 나한테 뒤집어서서 정마운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정마운이 아니었으면 정권 교체도 안 됐어. 어디라고 뒤집어지고 난리야. 좋아. 이제 우리 나왔으니까. 우리는 나왔으니까 그래. 지지율 한번 올려봐, 니들. 알았지? 정마운 때문에. 미국 이번에 갔다 오면 지지율이 몇 퍼센트 오르겠지. 그래서 또 내려가겠지. 다음에 총선할 때까지 희망이 없는 거야. 양당이 다. 저쪽 당은 완전히 종북 정당이 돼가지고 북한이 시킨 대로만 하고 왔잖아. 어? 이재명이 저 하는 짓을 보니까 저게 인간입니까 저게? 어? 이러니까 무슨 국민들이 희망
국민들이. 그래서 나는 새로운 정당 만들어서 우리 실력으로 윤석열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 실력으로 윤석열을 지켜내고 반드시 200석 만들 것입니다. 국민의힘 정당 손 떼어 우리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켜낼 테니까 그대로 놔두면요 반드시 또 탄핵당한다니까 또 탄핵당한다니까 내 말이 들렸어요 맞아 다시 한번요 정권이 위험해지면요 이 나라 끝나는 거예요 북한은 넘어가는 거예요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오 예 제가 이제 전쟁을 공부했는데 전쟁 공부하는 학자들이 딱 한 가지 변수만 가지고 두 나라가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했을 때 돈을 봅니다. 돈 많은 나라가 이겨요. 군사력 센 나라, 뭐 군사력도 세고 돈도 많으면 100% 이기는데 돈이 더 많은 나라, 변수 하나만 하면 돈으로 칩니다. 지금 남한이 북한보다 58배 돈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지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쩔쩔매는 것이 이 나라 정치가 개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의 사람,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너네들이 왜 북한한테 엉기냐고 말이야. 상대가 안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나라 정치가 개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게 정말 상식 바깥입니다. 상식 바깥이에요. 지금 미국이 저 뭐 도청했다고 야당 대장 출신이 하는 말 보면은 저게 이등병 출신이 저게 대장이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참 하여간 우리들이 뭐 이 나라 구하기로 이제 작정하고 나왔고 이 나라 잘 되면은 우리가 통일하고 곧 통일할 수 있습니다. 통일하고 정말 이 나라를 G2 국가로 만들고 아까 그 구호 보셨죠? 다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 일으키던 해 국민소득이 8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60년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6,0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0배 정도 늘어난 거예요. 450배.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하고 박정희식으로 한번 다 하면은 우리 세계 2등, 1등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구주화 변호사님 나오세요. 마지막으로. 참 나 애국운동 하다가 보니까 소파가 들었어요. 아니 국회에서 저 문재인한테 신발을 벗어던진 신발 열사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때 바로 경찰에 입건됐다 나와서 내가 불러가지고 돈을 1,000만 원 줬어. 위로금을. 주고 그러다가 또 다른 데서 사고 쳐서 구속이 됐어. 그래서 고주화 변호사님이 우리 변호인단